자, 오늘 감동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네. 제목, 흉터 같은 사랑. 엄마와 딸의 이야기입니다. 딸의 입장에서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저녁 드라마에 중년 여자가 자전거를 배우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엄마와 마늘을 다듬다 말고 서로 마주 보았고 이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는 38에 자전거를 배웠고요. 당시 시아버지를 모시며 아픈 남편까지 돌봐야 했습니다. 식사에 무척 예민했던 할아버지는 밥을 드시고 돌아서면 엄마가 밥상을 차려주지 않았다며 화를 내셨어요. 엄마는 식사 준비 때문에 점심시간이 자유로운 일을 찾다가 자전거로 물건을 실어 슈퍼에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열흘 후에 일을 시작하기로 했고 자전거를 사왔지만 실은 전혀 탈 줄을 몰랐습니다. 엄마는 어쩔 수 없이 속성으로 연습을 했고 처음 사나흘 동안은 짐을 실기는커녕 몸도 가누지 못했습니다. 어찌나 넘어지는지 무릎과 손바닥이 까지고 바지도 다 헤어졌지만 그래도 언제 그랬냐는 듯 벌떡 일어나던 엄마였습니다. 자전거에 실은 짐이 얼마나 큰지 제가 이렇게 뒤에서 보면 엄마는 보이지도 않았고요. 그것은 누구도 대신 져주지 못한 삶의 무게였습니다. 엄마는 아우 예, 그때 바지 열 벌은 찢어졌을 거야 하면서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흉터를 새기며 우리에게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주었던 덕분에 저희는 뙤약볕 같은 삶을 견뎠고 엄마에게 남아있는 흉터처럼 제게도 그 생채기 같은 사랑이 늘 아립니다. 아유 박수.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네. 아유 감동적인 사연이네요. 네. 네. 그래야 이렇게 아름다운 사연이 이 가지고 사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복지TV로 그렇습니다. 사연을 보내야죠. 나도 말 좀 합시다. 감동 사연으로 우리 복지TV 앞으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채택되신 분은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사연을 소개를 해드리고요. 네. 감동을 함께 나누실 수 있습니다. 네, 소정의 상품도 저희가 준비했으니까요. 네. 여러분들의 많은 사연, 소중한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연과 네. 채택되시면 상품도 받으시고 네. 길정아의 예쁜 목소리로 또 소개하더라고요.